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로드밸런스 팀의 오동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서버모터란 프로젝트에 사용된 모터의 스펙 설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서버모터 말고 이제 이 모터를 이제 제어를 하는 데 필요한 PWM 방식 그리고 이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 기기들 간에 이제 통신을 하는 통신 방식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모터의 종류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터는 이거보다 더 많지만 크게 DC 모터, 그다음에 이제 스텝 모터, 서버 모터가 있습니다. DC 모터는 이제 정방향, 이제 역방향으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터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던 이제 미니카 바퀴에 쓰이는 모터가 보통 이제 DC 모터입니다. 이 DC 모터는, 다음 그림처럼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좌석, 두 좌석은 이제 영구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선은 이제 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는 코일인데, 여기에 이제 전압을 걸어줘서 전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이 영구 좌석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자기장이 이제 센 곳과 자기장이 이제 약한 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강한 쪽에서 이 약한 쪽으로 이제 자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에서 이쪽 전선에서는 밑으로, 이 왼쪽 전선에서는 위로 자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회전자는 이 자기 주 자기력에 의해서 이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전선이 이 오른쪽으로 왔을 때 이제 전류의 방향이 반대여서 자기력이 이제 반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왼쪽 전선이 오른쪽에 오도록 회전이 되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항상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력이 이쪽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회전자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전압을 이제 반대로 주게 되면, 이제 반대로 이 회전자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DC 모터는 이제 회전각을 제어하거나 이제 속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각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이 PWM이라는 방식을 이용하면 속도 제어는 가능합니다. PWM에 대해서는 이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DC 모터와 대조하여 설명드릴 모터가 이 BLDC 모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BLDC 모터는 브러시리스 DC 모터로 사실 DC 모터는 이쪽이 이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브러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시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 브러쉬가 이제 닳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기가 어렵고 유지 보수가 좀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BLDC 모터는 이제 브러쉬리스, 즉 이제 브러쉬가 없어서 유지 보수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텝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텝 모터는 이렇게 이제 펄스 신호를 줄때이 펄스 하나당 한 스텝씩 이제 모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스텝 하나당 도는 모터의 각도는 이제 모터마다 이제 정해져 있는데 보통 이제 1.8도 또는 3.6도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모터는 정교한 회전각 제어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스텝 모터는 이 펄스간 사이, 이 신호 시간을 조정해서 이제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서브 모터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스팟 마이크로를 만들 때 사용한 모터도 서브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모터, 이제 서브라는 것은 이제 서브 메커니즘이라는 말인데, 서브 메커니즘의 정의를 보면 물체의 위치, 방위, 자세 등을 제어하고 목표치의 임의 변화에 추종하도록 설계된 제어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서브 모터는 이제 서브 그 모터의 이제 속도나 이제 각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모터를 서브 모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모터는 이런 회전각 제어에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스텝 모터와의 차이점이 뭐냐 보면, 스텝 모터는 이제 원하는 각도로 모터를 회전시키는 용도라고 한다면, 서브 모터는 원하는 각도로 모터를 위치시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서브 모터는 이제 정해진 PWM 신호에 따라서 회전 각도가 결정되게 되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20m per sec, 즉 50Hz라는 주파수를 가지는 이제 신호가 전달될 때 1ms 펄스의 신호를 주면 서브모터는 이제 0도, 그리고 이제 1.5ms의 신호를 주면 90도, 2ms의 신호를 주면 180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수치들은 서브모터마다 다 각각 다 다르고, 이제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꼭 서브 모터를 사용하실 때 이제 주파수나 이제 펄스 폭을 최대 펄스 폭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데이터 시트를 꼭 참고하셔서 바꿔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터 드라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모터는 이제 MCU와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작동시키게 되는데, 이 아두이노로 예를 들면, 아두이노는 이제 줄수 있는 전압이 이제 5V 신호를 줄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5V 신호를 줬을 때 이제 보통 모터에게 이제 그 정도로는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개의 모터를 사용할 때그 정도 신호로는 이제 힘이 약해서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를 좀더 쉽고, 더 이제 센 힘으로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MCU에서 모터 드라이버에 이제 신호를 주면 모터 드라이버는 그 신호를 맞춰 모터에게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모터를 제어하거나 작동시키고, 이제 모자란 힘을 이제 외부 전압을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하여 그 모자란 힘을 채워서 모터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PWM, 이제 펄스폭 변조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아두이노를 보시면, 이런 아두이노 같은 거는 이제 디지털 기계인 인데, 이 디지털 기계들은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아날로그 인, 즉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핀이 있고, 이 핀들은 이제 디지털 핀으로 디지털 입력이나 출력을 할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없는 게 아날로그 출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출력을 위해서 이 디지털 핀에 이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핀들이 있는데, 이 핀들이 이 PWM을 사용할 수 있는 핀입니다. 그래서 이 PWM을 이용하면 이 디지털 핀에서도 아날로그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아날로그 출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디지털 핀은 이제 0과 1, 이제 0V와 5V의 출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다음 이 문장을 보시면, 디지털 핀으로 LED를 이제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코드를 짤 때, 10ms는 켜져 있고, 990ms 꺼져 있게끔 코드를 짜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LED가 밝기가 줄어들어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켜져 있고 꺼져 있는 이 시간을 조정하면 LED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용한 것이 PWM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V를 쭉 계속 5V를 주면 이제 100% 출력을 주고 이 5V 4분의 3, 4분의 1은 0V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게 되면 25% 이제 출력이 줄어든 아날로그 출력을 볼수 있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5V를 25%, 0V를 75% 주는 주파수를 반복하게 되면 25%의 출력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간을 조정해서 출력을 조정하는 방식을 PWM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날로그 출력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WM 방식이 이제 DC 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압을 줄때이 PWM 방식으로 이용하면 이제 모터가 도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터를 여러 개쓸때 모터 드라이버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터 드라이버를 쓸 때, 기기들 간에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시리얼 통신, 유아트, 그 다음에 이제 SPI 통신, 그 다음에 I2C 통신이 있습니다. 이 유아트 방식은 이제 비동기식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동기식이라는 방식은 동기를 이제 맞추기 위해 별도의 클럭 신호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럭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준다는 시작 비트,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준 이제 데이터 전송이 끝난다는 정지 비트를 이제 처음과 끝에 주어야 하고, 이제 수신기에서는 그 비트를 받으면 이제 데이터를 받고, 정지 비트를 받으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안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기기가 통신을 하는데, 이두 기기가 통신할 때 서로의 통신 속도를 맞추어야 데이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설정을 해서 꼭 통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SPI 통신이 있는데, SPI 통신은 이렇게 네 개의 신호가 있습니다. 이 SCLK, 이 SCK라고 불리는 곳은 이제 클럭 신호이고, 이 신호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보내는 선,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보내는 선, 그 다음에 마스터에서 이제 슬레이브를 선택하기 위한 선, 이렇게 네 가지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SPI 통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보내는 선과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보내는 선이 이제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슬레이브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선이 많아지고 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세 줄은 무시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I2C 통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모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I2C 통신을 사용하여 이제 통신을 기기들과 통신을 하였는데, 이 I2C 통신이란 이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되어 있는 건 SPI 통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SDA 그리고 SCL이라는 이두 가지 선만으로 여러 가지 슬레이브를 통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가 이 SCL, 이 클럭 신호를 주는 그 선인데, 이 동기를 위해 이 클럭을 출력하면 이 슬레이브는 SCL로 출력되는 클럭에 맞추어서 SDA를 통해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I2C 통신의 장점은 이렇게 슬레이브 장치의 수에 관계없이 두 가닥의 선만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SPI 통신보다 이제 속도는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모터 드라이버나 여러 가지 센서들은 보통 SPI 통신까지의 속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I2C 통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스팟 마이크로 로봇을 이제 만들 때 사용한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의 제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버 모터는 CLS6336HV라는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모터, 서브모터, 모터를 사용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데이터 시트로 이제 스펙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간단하게 여기서 중요하게 넘어갈 것은 이제 오퍼레이팅 스피드, 이제 동작 전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V일 때 토크가 얼마고, 7.4V일 때 토크가 얼마고, 이런 걸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워킹 프리퀀시 해서 작동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500에서 2500, 펄스 위스가 500 마이크로세크에서 2500 마이크로세크 사이에서 이제 0도에서 180도가 돈다는 걸알수 있고, 이런 점을 보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모터를 사용하실 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PCA 9685라는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터 드라이버는 이제 데이터 시트를 봐도 되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SCL, SDA로 이제 I2C 통신을 한다는 걸 알고 있을 수 있고, 이 그라운드 그리고 이제 VCC 전압을 줄수 있고, 이 O이라는 것은 아웃풋 이네이블로 이제 이총 16개가 이제 서브 모터가 들어가는 이제 핀들인데, 아웃풋 이네이블에 이제 0과 1을 줘서 이 모터들을 이제 작동을 중지시키거나 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중지시킬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연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이 이제 V 플러스 이 부분으로 이제 외부 전압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매뉴얼 같은 건데, 이게 더 보기가 쉬워서 이걸 참조해 보시면, 여기 이제 V 플러스 여기 외부 전압을 줄때 5에서 6V DC 전압을 줘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 뒷판에도 보시면 이제 V 플러스 이 외부 전압을 줄때 최대 6V까지 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외부 전압을 줄때더큰 전압을 주시거나 너무 큰 전류를 주시면, 모터 드라이버가 탈수 있으니까, 회로가 안에서 탈수 있으니까, 그것에 주의하셔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데이터 시트 보시면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총 채널이 16개 있기 때문에 16개의 서버 모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멀티플 드라이버스. 그래서 이제 총 62개까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62 곱하기 16 해서 총 992개의 서버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Adafruit PWM 서버 드라이버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아두이노를 사용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인데, 여기 이제 설명을 보시면 GitHub에 example 보시면 이렇게 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함수들이나 이런 것도 다 정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set return frequency에서 frequency를 조절하는 함수도 있고, 또 set PWM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PWM이 어느 정도의 그 펄스를 주냐에 따라 이제 서버 모터의 각도가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 PWM을 줄수 있는 이제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조하셔서 이제 작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고, 다음 강의 때 이것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로봇을 만들 때 사용한 회로도인데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비슷한 식으로 회로를 구성했고, 그리고 다음 강의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아두이노나 이런 걸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제슨 나노 코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코드는 그 파이썬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 PCA9685에 해당하는 파이썬에 해당하는 그 라이브러리도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터를 이제 간단하게 돌려보는, 제슨 나노를 이용한 모터 제어 실습 강의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